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회사들,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가 상장하기 전에 뭐 JYP라든지 아니면 뭐 YG, 그다음에 SM 얘네들이 일단은 대장의 역할을 해줬었는데 하이브가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뭐 2등으로 좀 밀려 내려갔죠. 일단은 BTS가 존재하는 한 하이브는 우리나라에서 엔터 대장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YG, SM 상태가 별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엔터를 본다고 했을 때딱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하이브라든지 JYP를 보면 될것 같고, 우리가 하이브를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악재는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악재는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물은 있다. 예,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를 좀 놓고 본다 했을 때 아이릿이신가 봐요. 새로운 걸그룹인데 공식 로고가 공개가 되면서 데뷔 신호탄을 좀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네요. 뭐일 어렵네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3월 말에 데뷔를 한다라고 했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이브라는 가게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내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품을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하이브라는 가게에 온 손님들이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 구매가 날개 돋이지 팔을 것은 올해보다는 뭐다 내년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상품이 새로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 내년엔 이 상품이 매출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기대감, 그 안에 중간에 뭐가 있다? BTS에 먼저 군대 간 사람이 제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솔로 복귀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이브 그 연결 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나쁘진 않죠. 물론 이제 세전 이익 뭐 이런 것들은 적자 전환을 보여주긴 했지만 영업 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작년 영업이익이 2000 요거예요.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전년비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 갖고 25%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700원 현금 배당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당이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예, 돈을 벌었고 그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 형식으로 일부 환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쁜 흐름은 아니다. 나쁜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는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눌림 받았는데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짤막하게 이렇게 웨이브를 보여주고 있죠.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느냐?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반등은 요 구간 25만 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떤 액션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올라가고 눌림받고 올라가고 눌림받고 올라가고 눌림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2024년, 2025년, 2026년에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대하는 거. 얘네들은 데뷔가 한 3개에서 4팀이 있으니까 이 데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데뷔했던 애들이 2025년도에는 뭐다? 실적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플러스 BTS의 제대로 씨. 그 다음에 2026년은 BTS가 다 제대하고 나서 그룹으로서의 뭐다? 컴백.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악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당장의 악재가 어떤 게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악재를 미리 걱정을 해갖고 내가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하라는 이슈도 충분히 우리가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5월달, 6월달 이것보다는 차라리 막 12월달, 11월달 이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에서 어떠한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쭉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떨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은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쭉 끌고 갔다가 길면 길수록 뭐예요?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는 거겠죠. 그 기회는 더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여기 라인에서 이중바닥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할 때 30만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 우리는 일단은 정고점 라인에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눌림을 잡던지 아니면 저항받고 밀릴 때또 잡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이브는 뭐다? 천천히 가져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 수익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당연히 달성이 될 겁니다.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계좌를 오픈했을 때이 정도 수익은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해서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하게 될 건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댓글에 링크 있죠? 클릭하면 화면 이렇게 연결되고 여러분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